네, 세차게 퍼붓던 장맛비가 많이 약해졌습니다. 남부 내륙에 남아있던 호우특보도 모두 해제가 됐는데요. 지금은 중부 곳곳에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고 충청 남부와 또 전북 북부 쪽으로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장맛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. 전국적으로 강수량이 20에서 최고 60mm가량이 되겠고요. 수도권과 강원도는 낮 동안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. 남쪽 먼 해상에선 태풍도 북상 중입니다. 현재 태풍 네파탁은 매우 강한 중형 태풍으로 발달한 채 북서진하고 있는데요. 일요일에 중국 상하이 부근을 스쳐 지난 뒤 월요일엔 제주도 남서쪽 먼 바다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. 따라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남부지방은 태풍의 영향으로 강한 비바람이 불겠습니다. 금요일과 토요일은 장맛비가 주춤하겠고요.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